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네. 네, 공당의 당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공당의 당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자이시니까요. 네, 그렇겠죠. 김진태 의원이 당시 충성맹세를 하고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김진태 의원이 왜 배제가 됐냐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5.18 망언에 대한 책임을 물었었어요. 그런데 2022년 4월 14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다가 나흘 만에 번복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죠? 공관위원장이셨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었던 김진태 후보에게 다시 경선 기회를 준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것이 제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정이 김진태 의원, 아니라 이유를 김진 물었습니다, 실장님. 과정을 묻지 않았고요. 왜 다시 경선 기회를 줬는지 이유를 경쟁력입니다. 물었습니다. 경쟁력이 경쟁력, 있어서요. 상대 후보와의 알겠습니다. 경쟁력이 알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해명에 압도적으로 대한 우월하기 때문에 적합성 여부는 이기는 제가 선거를 하기 위한 판단하겠습니다. 고려입니다. 제 질문에 어긋난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진태 후보가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 맹세했다는 얘기,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했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진태가 가서 충성 맹세를 했다는 거야. 다음 날이 경선 데드라인인데 윤 대통령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시키라고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전화기 들고 가서 윤 대통령 자고 있는데 네가 전화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근데 내가 김진태한테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술 먹다가 했을 때 김진태가 나한테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을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여기 천하람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위에 자, 있기 그러면 때문에 또 이제 이준석 본인이 의원에게, 불러서 김진태 아니요, 후보를 페이스북 불러서 정치 소명도 듣고 잘하시니까 제가 이준석 또두 가지 의원에게 문제를 페이스북에 해소하고 답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경선에 붙게 된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공당의 당대표가 한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강혜경 씨 잠깐만 시간 멈춰주시고 증언대에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까 강민국 의원에 대해서 했던 그 질의 과정에서 제가 좀 서치를 해봤어요. 제가 PPT도 지금 급하게 만들어봤는데 보여주시죠. 혹시 강민국 의원이 2020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와 경남연합일보가 PNR,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했다,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건가요? 공표조사도 있지만 자체조사도 했었습니다. 아, 일단은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자, 2022년 7월에 명태균 씨가 국토교통부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 과정에서 자기가 힘을 써서 세종 대신에 경남 창원 의창을 포함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 해제됐다고 사람들 좋아하지, 말이 수천억이지. 문제는 정작 풀어야 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안 풀린 거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 해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국토교통부 관할이고요. 원희룡 전 장관 시절인데 명태균 씨와 원희룡 차관, 아, 장관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습니까? 네, 제주도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을 아, 했던 걸로 그렇군요. 알고 얼마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김영삼 의원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었고, 이제 친밀한 관계로 아, 알고 원희룡 있습니다. 장관가요? 네네. 그랬군요. 자, 4개월 뒤 11월에는 창원 산당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창원시 대외비 문건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입수하고 공무원들과 현장 실사도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후보지가 의창구 북면과 동읍 대산면이었는데 4개월 뒤에 실제 발표를 봤더니 좀 바뀌었어요.
이 바뀐 거 혹시 명태규 씨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아, 최초 그 창원대학교 최천동 하고 네, 그 북면하고 대산, 대산 네네 맞습니다. 인근과 대산면 일군이 제외되죠. 그 네, 대신에 맞습니다. 북면과 동읍 지역이 더 넓게 확대가 돼요. 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PPT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빠졌던 땅이 있어서 아. 추가로 이제 확보를 더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해라.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가 반영이 됐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과 직접 소통했다고 합니까? 저는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통을 했군요. 네,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실사 당시 보고를 했던 담당 국장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3급으로 승진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4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사에도 혹시 좀 입김이 있었던 겁니까? 명태균 대표의 말로는 일단 국가산단 이제 그 후보지 선정에 이제 열심히 이바지했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 아, 그랬군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여사님하고도 자주 소통을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소통을 해서 지금 이런 창원 산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이 바뀌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종이 빠지는 그래서 창원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겼군요. 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돈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상. 자, 유명 정치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여론조사했다가 돈 못 받은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가 좀 더 있습니까? 못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그 해주고 못 받은 사례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명태균 대표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해서 이제 늘어났던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못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고 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5월 9일 이후로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요. 김건희 씨와 소통한 사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전화하는 그 상황을 본 적이 있고 네. 그 뒤에 뭐 이렇게 그 뭐지? 저 해외 순방할 때 관련해서도 이제 아, 순방과 관련해서요? 네, 명태균 대표가 이제 뭐 꿈자리가 안 좋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순방 날짜가 네.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들었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사례.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이제 그 참배할 때 그때도 이제 일정을 바꿔서 참배를 못 하게끔 했던 경우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과도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이지만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뭐 중년의 여성이 그 뭐지 모자를 번거지 모자를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 집안의 기운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며칠 뒤에 그 장모가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강유정 의원님.